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수고 많으십니다. 네, 어느 종목이세요? D&O공업 17만 3천 원에 8%요. 아, 최근에 사셨나요? 아니요, 한 2년 됐어요. 아, 그래 최근에 이제 가격에서 많이 올라왔는데, 그죠? 예. 아, 근데 안 파신 이유가 있으세요? 아, 좀 더 올라가지 욕심 부려가 그랬지요. 네. 반도체 소부장 쪽은 최근에 이제 시세를 많이 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예. 볼 때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답은 없어요. 누가 맞다, 누가 틀리다 이런 건 아니고 누가 이 가격을 잘 해석할 수 있냐, 이 정도면 팔아도 되냐, 이 정도면 예. 사도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수익을 챙겨 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주식은 저는 그래요. 제가 이제 주식을 오래 하고 올해 시장에 느껴서 느꼈던 거는 수익 나면 얼른 파는 게 제일 좋아요. 잘 판다는 예. 거는 내가 뭐냐? 다음 살 종목을 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. 내가 주식을 잘 판다 팔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. 내가 다른 종목도 보이니까 파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 팔고 예. 나서 다른 종목이 안 보인다 그러면 못 팔아요. 욕심이 아니라. 왜 그러냐면 이게 이것만큼 예.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못 찾으니까.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거죠. 되게 나랑 상충되는 그런 관계예요. 그러니까 이 가격은 예. 봐봐요.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 가격은 어때요? 계속 떨어지잖아요. 이 가격이 오면 여기 가격이 오면 떨어지고 여기 가격이 오면 떨어지고 여기 가격이 오면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 이 가격이 어디예요? 18만 원에서 20만 원이에요. 이 사이에 되게 무겁잖아요. 여기 맞고 떨어지고 예. 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 가격이 왔으면 팔아야 돼요? 팔지 말아야 돼요? 팔아야 되겠죠. 그렇죠. 왜 그럼 눈에 보이잖아요. 여기가 이렇게 보면 야, 이 가격이 오면 떨어지고 이 가격이 오면 떨어지는구나. 그러면 이 가격이 왔을 때 떨어져야 되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. 야, 이 가격이 왔다 그럼 팔아야죠. 왜? 오랫동안 기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. 그죠? 예. 그렇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. 이걸 우리가 예. 알면 바로 팔 수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.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. 그때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19만 원. 그때 한 번 더 올라오면 예, 다시 한 번 올라오면 그때 파세요. 한 번 더 있으니까요. 아,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아요? 예, 아직 꺾이진 않았어요. 한 번 이렇게 꺾여서 올라올 때 탁 팔고 나오세요. 알겠죠? 예, 감사합니다. 예, 수익을 얼른 챙겼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